2450년 어느 행성에서 별의별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로봇, 방과, 유령, 보롱이가 놀고 있던 중 불꽃놀이가 시작되면서 우주에 있는 마을별이 깨졌다. 그리고 마을별에 살던 김민성이 추락했다. 김민성은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그걸 본 유령, 보롱이와 로봇판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 돌봐줬다. 뭐잉? 얘는 누구지? 삐리리, 근데 인간인 것 같다. 삐리리, 우린 이제 찾아. 삐리리. 김민성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을 구하러 다닌다. 여기가 어디지? 일단 집부터 구해야겠다. 그리고 4년 후 또 별의별 축제가 열린다. 삐리리, 신난다. 모잉, 신나 신나. 모잉, 불꽃놀이다. 근데 저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 삐리리, 가보자. 또 마을별이 불꽃축제를 열 때 깨지면서 이성아라는 별인이 떨어졌다. 봄? 이 종족은 은혜도 모르고 도망친 그 나쁜 종족? 그런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이성아는 깨어나서 김민성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처음! 민성이를 만났을 때 나는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말을 잘 못했어. 그때 날 도와준 건 민성이었어. 그리고 계속 친하게 지내주었어. 그런데 민성아, 우리끼리만 노니까 심심하다. 저기 로봇이랑 유령한테 말 걸고 올래? 안녕? 삐리리, 나는 판이다. 모잉, 나는 포롱이야. 아, 나는 이성아야. 모잉, 저희는 나쁜 애인댕. 모잉, 우리가 쟤를 구했는데 인사도 없이 달아났어. 몰라서 그랬을 거야. 로봇판은 유령 포롱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2445년 별의별 축제. 로봇판은 오늘 축제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계획이었다. 판은 모든 사람에게 친구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못생긴 로봇과 친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 그때 어디선가 유령 분장을 한 꼬마가 보였다. 저기 나랑 친구할래? 유령 꼬마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 정체를 알면 그런 마음이 없어질 텐데. 판은 강하게 부정하여 말했어. 내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사실 나는 진짜 유령이야. 판은 속으로는 꽤 놀랐지만 곧 마음을 정리하며 유령과 친구가 되기로 했고 둘은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었었다. 로봇 판은 이별인들 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미안해. 때마침 민성은 로봇 판과 유령 포롱이에게 사과했고 그렇게 네 명이서 친구가 되어 행복해졌다. 내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내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어.